내일장도 미리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오늘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네네. 결국엔 또 뭐 FOMC 기다려야 되겠죠? 아, 그죠. 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좀 기다리니까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지금 최근 SVB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네. 채권 시장은 동결을 원하고 주식 시장은 0.25%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FOMC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0.25% 한다라고 2월달부터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월은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ngoing increases, 지속적인 인상 얘기하고 있고 그게 뭐 couple of 이래가지고 이 표현을 써가지고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이미 예상했었던 5.5%를 현재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2월 달 FOMC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월 달에 상원, 하원, 은행 전문에서 똑같이 빼먹지 않고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제한적인 토화 정책 기조 유지. 그러니까 0.25%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4월 달에 3월 달에도 어쨌든 0.25%인데 왜 시장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자꾸 시장이 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뭐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FOMC 결과가 0%든 동결이든 0.25%든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일단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목요일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 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좋게 말해서 변동성 완화지 안 좋게 얘기 말씀드리면 시장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 위축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다시 왕의 기한을 하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요. 그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주춤거리니까 자리를 또 2차 전지가 또 바로 메꿔버리는. 그러니까요. 아 오늘은 리튬 관련주도 강세고 전고체도 강세고 장비도 강세고 소재도 강세고 뭐 2차 전지는 뭐 계속. 진짜 사고를 우려먹을 건가 봐요. 계속해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22일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아시겠지만은 또 반도체 특별법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이제 30일날 임시국회 이거 제가 죄송한데 또 확인을 못했네요. 임시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네. 하기로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22일날 FOMC에서 만약에 0.25%를 하게 되고 시장에서 환호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반도체가 귀환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계속 봐야 된다.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게도 조금 소극적으로 일단은 2차 전지 단기 대응을 하시되 다음에 어떤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어쨌든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네. 내일은 어떤 섹터 좀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일단은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고 네. 저는 모바일 게임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0.2% 정도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보합권인데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데블 시터즈, 뭐 드래곤 플라이, 뭐 T3 중국전과 연관이 있거나 판화 연관된 종목들이 오늘 여전히 강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2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DC 2023이라고 그러죠.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노 이제 소식이어서 이 게임 개발자 GDC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좀 단기로는 아마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또 모바일 게임이 가야 되는데 너무 못 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한 2, 3일, 오늘을 포함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위메이드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이제 오늘부터 홍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홍보에 좀 주력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메타버스 기반 모드의 마블 2, 이제 메타버스 기반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식으로 게임이 나온지 또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이제 NFT를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메이플 스토리 N이라는 게임을 또 소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NFT가 진행이 되는 어떤 식의 NFT 게임인지, 어떤 식의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인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중요한 뭐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일단 FOMC의 결과 나기 전까지는 한번 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체크를 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일 그럼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도 알려 주세요. 네, 일단은 마지막은 결국 반도체로 가버렸는데요. 네.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반도체인데 왜 광명전기 할 수가 있는데, 광명전기도 이제 삼성과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300조 규모,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침에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지금 용인에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120조입니다. 120조에 4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20조하고 300조를 비교해보게 된다면 한 10개 공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개 공장에서 들어가는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하수처리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변전소 한 군데하고 터널식 지중 송전로를 현재 이제 그 설치 기반 공사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전력량이 21,440기가 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전라북도가 그 77만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77만 네.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20조하고 300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라북도 가구 수를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한 19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량을 300조 클러스터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서울이 404만 가구거든요.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2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용인에만 쭉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보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원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또 광명전기가 원전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 이렇게 좀 엮어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유로 오늘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광명전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광명전기는 어쨌든 삼성 평택 공장 쪽에서 이제 평택 공장 쪽에서 수배 전방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관련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뭐 5일선 추세는 지켰다라는 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500원에서 2,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4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명전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또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 이 용인 클러스터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삼성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광명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니까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라인 2,450원으로 광명전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이야기 내일장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비할지 알려주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